우리는 지난 시간 우리 삶이 영적인 전쟁이고 그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본문은 사탄의 세 가지 전략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두 가지 전략을 다뤘습니다. 첫 번째 전략이 뭐였냐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고도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과정을 가지고 구원을 의심하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그 계획을 물리쳐야 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30절 말씀이었죠.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구원은 어느 한순간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또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신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과정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아닌 내 자신의 행위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두 번째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 전략은 우리의 죄를 고발하면서 정죄하는 것이죠. 33절과 34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기 고발하리요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고발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사탄의 주된 임무가 뭐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참소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를 고발하는 그 이유가 뭐죠?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당당히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참소를 이겨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이 내 죄를 씻었고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 하셨노라.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사탄의 고발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변호하시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힘입어서 사탄의 고발과 참소를 이겨내셔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사탄의 세 번째 전략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35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말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씀하지 않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 놓으려고 하는 그 어떤 것들의 배후에 악한 영, 어둠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그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 놓으려고 하는
그 사탄, 그리고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것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거죠. 사탄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목적이 뭐예요? 고통과 고난 그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여러분 그러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전략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으려고 하기 위하여, 끊어놓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으려고 사용하는 무려 17가지나 되는 도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라고요? 17가지 도구들. 네. 35절을 보게 되면 먼저 사탄의 7가지 도구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먼저 3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니까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탄의 도구가 환난입니다. 환난. 이 환난이 뭐냐면 밖으로부터 오는 각종 고난이나 박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문의 뜻을 보게 되면 로마 시대에 곡식을 타작할 때 사용하던 그런 타작기를 가리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종의 도리깨 아세요? 이 도리깨. 이 젊은 사람들은 도리깨가 뭔지 모를 거예요.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도리깨가 뭔지를 알 거예요. 바로 저 화면에 나오는 게 도리깨인데요. 저 도리깨를 가지고 어때요? 곡식을 이렇게 놔두고 도리깨로 치게 되면 어때요? 콩을 치면 어때요? 콩이 튀어나오고 깨다발을 치게 되면 깨가 쏟아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환난은 마치 신자들을 땅에 눕혀놓고 도리깨로 내리치듯이 호되게 하는 거예요. 이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고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환난이라고 말하죠. 두 번째는 곤고입니다. 이 곤고는 뭐냐면 좁은 장소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좁디 좁은 장소에 들어가게 되면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고통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정신적인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고통 중에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더 견디기 힘든 거예요. 세 번째는 박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환난과 비슷한 건데 이것은 좀 다르다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복음의 적대 세력들에 의해서 노골적으로 박해를 당하는 것. 뭐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감옥에 갇히고 또 사람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다섯 번이나 맞고 이런 것들이죠. 자, 네 번째는 기근입니다. 기근은 뭐냐? 양식이 없어 굶주림을 당하는 것. 그 다음에 적신은요, 옷이 없어서 헐벗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아니 목사님, 지금 이 시대에 굶주리고 옷이 없어서 헐벗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전 곳곳에는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 쫓겨나고 여러분 명예살인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슬림권에서 특별히 예수 믿으면요 어떻게 되죠? 집에서 쫓겨나죠. 직장을 가질 수가 없어요. 머무를 것도 없고 먹고 살 것도 없어요. 막막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위험이죠. 위험이 뭐예요? 생명의 위험을 당하는 거예요. 칼은 뭐죠? 처형당하여 순교당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정말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내가 바울을 잡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자지 않겠다라고 동맹을 맺은 사람이 무려 40명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수용소에 끌려가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38절을 보게 되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으려고 하는 또 다른 사탄의 도구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여기 사망은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따르는 모든 고통을 말합니다. 생명은요,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경험해야 되는 빈부귀천, 그 다음에 자존심의 상처, 살아가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경험해야 되는 것들이죠. 열 번째는 천사들이잖아요. 천사들은,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좋은 천사가 아니라 악한 천사들을 말합니다. 열한 번째는 권세자들이잖아요. 권세자들은 세상의 권력을 뜻하는데, 로마의 황제와 같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권력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언제나 그 땅의 통치자들, 권력 있는 지도자들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라고 말하죠. 능력은, 열두 번째가 능력이죠. 능력은 영적으로 뭐 신비한 것을 보여주면서 어떤 그 사람을 해유하려고 하는 사탄의 능력을 말합니다. 열세 번째는 현재일입니다. 현재일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떤 사건, 그 어떤 일들을 말하죠. 장래일은요, 아직 주어지지 않았지만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올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이죠. 39절을 보게 되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으려고 하는 또 다른 사탄의 도구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39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러분, 이 높음이 뭐냐 그러면 부와 영광과 출세를 말합니다. 여러분, 가난, 핍박,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부와 영광과 출세예요.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부유해지고 출세하고 성공하게 되면 이상하리만큼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진 사람보다 부유하기 때문에 출세하고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게 바로 높음이죠. 기품은 반대입니다. 침체된 환경으로 인한 가난, 멸시천대, 낮아진 지위, 바로 이런 것들이 기품입니다. 마지막 17번째가 다른 어떤 피조물입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 뭐겠습니까? 예를 들면 해와 달과 별. 예전에는 태양을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 별을 많이 숭배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어떤 나라에 가보게 되면 어떤 짐승, 뭐 용을 숭배한다든지 아니면은 소를 숭배한다든지, 그래서 소에 대해서 함부로 하게 되면 어때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점성술을 가지고 또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죠. 사탄은 이렇게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사탄의 여러 도구들을 언급한 사도 바울은 38절에서 정말 놀라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이런 사탄의 여러 도구들을 언급한 다음에 내가 확신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연약합니다.
영적으로, 자연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요, 사람이 흔들리더라고요.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갈대와 같아. 너무 쉽게 흔들려요, 우리 인간은. 내가 주님을 믿었는데 내게 주어진 결과가 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어느 날 내 인생 가운데 예기치 않은 인생의 쓰나미가 다가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흔들립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보게 되면 확신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확신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없으면 기도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염불이 아니잖아요. 기도는 주문이 아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빠에게 나와서 어때요? 당당히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확신이 없으면 전도를 못합니다. 복음만이 능력이라는 확신,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그 복음으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고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확신이 없이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확신이 없으면 고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확신이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확신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37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이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것은 오직 이곳에서만 사용된 유일한 단어입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압도적인 승리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운동 경기에서도 간신히 이기는 게 있고 압도적으로 승리한 게 있잖아요. 뭐 농구에서 여러분 23대 25로 이겼다. 간신히 이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131대 21로 이겼다. 이건 압도적인 승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런 17가지 사탄의 도구들을 언급한 다음에 내가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확신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이라.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간증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친구도 나를 배신하고 부모도 나를 버릴지라도 나를 끝까지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이죠. 39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걸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내어주신 사랑.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구더기가 되는 것보다 더 낮아진 비하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여러분 곧 제약된 세상에 와서 어때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의 자식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경건과 의와 그런 자격이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다 쏟으시고 죽어주셨습니다. 누가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생명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간구하시는 사랑입니다. 34절 하반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려서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쏟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도 사랑했지만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드리심으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이 간구하시는 주님의 사랑.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의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보좌 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기도하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아무리 큰 고난을 만나고 아무리 가난이 힘들고 질병이 고통스러워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비겁하게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죽음 앞에 겁을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박해도 그 어떤 가난도 그 어떤 질병도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악한 영도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어떤 일도 심지어는 죽음까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니 이 세상에 이 하늘과 땅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끌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동원하고 사탄은 오늘도 내가 알고 있는 나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동원하고 나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줄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환경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간신히가 아닙니다. 빠듯이가 아닙니다. 넉넉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고통도, 그 어떤 가난도, 그 어떤 질병도, 그 어떤 괴로움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떤 현재 일도, 아니 장차 내 인생 가운데 닥쳐올 그 어떤 사건도, 심지어는 내 인생의 마지막 죽음까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보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괴로움보다, 내가 지금 실제로 겪고 있는 이 가난보다,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질병보다, 인간의 배신과 아픔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당하는 인생의 고난과 아픔, 가난, 질병, 배신, 당사자인 내게는 그것이 가장 커 보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끌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외쳐야 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리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끌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노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확신인 것입니다.